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0년의 다크호스 걸그룹입니다. 티아라의 지아! 일단 말풍선이 뭐라고 찍었습니까? 유승호 때문에 미쳐. 유승호 씨? 네, 유승호 군. 유승호 씨랑 국민남도생 유승호 씨? 네, 맞습니다. 왜 미친다는 건지? 제가 사실 좋아서? 사실 제 이상형이었어요. 유승호 씨가 원래? 예. 근데 놀랍게도 제 첫 키스를 유승호 군과 했어요. 작년에 저희 데뷔곡인 거짓말 뮤직비디오에서 예. 키스신을 찍게 되는데 이제 그 전날에 진짜 잠을 한숨도 못 잔 거예요. 승호를 본다는 생각에 예. 근데 딱 만났는데 역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완전 말수도 별로 없고 완전 고독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랑 승호랑 같이 찍는 신이 오토바이를 타는 씬이었어요. 근데 딱 제가 뒤에 앉았는데 자꾸 앞으로 쏠리는 거예요. 이렇게 승우 어딜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에 살짝 손 올렸어요. 그랬더니 승우 군이 위험해요. 허리 잡으세요. 이러면서 제 팔을 그냥 확 가져가는 거예요. 먼저? 네, 이러네. 어깨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예! 준 다음에 허리로? 예!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갑자기 컨택이 수정이 돼서 키스신이 생긴 거예요. 근데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승호가 저를 벽으로 거치게 밀친 다음에. 저 지현씨, 일단 좀 진정하시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벽을 거칠게 밀친 다음에 예. 하는 거였어요. 뽀뽀를 해야 하는 거였는데 근데 주위에 보는 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도도해져야겠다. 연기니까 나도 연기해야지 했는데 승호 얼굴이 여기 딱 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얼굴이 너무 빨개진 거예요. 지금도 빨개요. 근데 헬멧이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을 이렇게 딱 잡고 승호는 이렇게 살짝 꺾어서 하는데 제가 가린 것처럼 된 거예요. 이렇게 옆에서 모자를 잡고 있는 건데 네. 주위에서는 쟤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빨리 뛰어놀라고 진짜 사는 줄 알고? 네. 아니 진짜 했으면 억울하진 않을 텐데 네. 안 했어요. 근데 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진짜 해라 찍어야 되니까 감독님께서 네 진짜 해라 해서 했어요. 네. 본인 인생의 첫 키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 첫 키스였어요. 내 인생에? 네. 내 인생의 첫 키스를 유승우 씨가 했다고요? 네. 이상형이었다면서요? 네, 제 이상형이에요. 너무, 너무 행복했겠네요. 야, 아니, 그렇게 지금 아침 생각하면 그렇게 좋으세요?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유승호 군을 공부의 신에서 또 만나게 된 거잖아요 드라마 때. 네. 또 거기서 심지어 뭐 서방이라고 부르면서 애정을 표현하는 거였는데. 감기 들어. 가서 자자. 2년이죠, 2년이죠. 네. 그때는 안 보는 게 낫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딱 좋았는데, 네. 저희 공부의 신 첫 대본 리딩을 갔는데, 안녕 하고 인사를 하는데,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뮤직비디오 네. 때 만났던 유승우 씨와? 네. 막 그때는 막 남자답게 확 이렇게 했는데, 네. 막 지금은. 저기 연필 있어? 저기 연필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연기할 때 완전히 예. 완전 멋있는데 어. 평상시에 완전 순둥인 거예요. 애기인 거예요. 그래서 촬영하는데 저를 업고서 뛰는 장면이 있어요. 예. 되게 멋있게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이러고 가다가 컷 하면은 그냥 저 버려요. 그러니까 주저 앉는 거예요. 점점 깨지는 거예요, 환상이. 뮤직비디오 때 그 카리스마 모습으로 온데간데 없고. 아니, 연필 어떻게 빌린다고요? 아, 저기 연필 있어? 진짜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 예. 또 있었어요? 네, 공부하시는 수업 시간 이렇게 막 촬영하잖아요. 예. 변희봉 선생님 별명이 바야바였어요. 가발 이렇게 흰 색깔 이렇게 그거를 쓰세요. 연기자 그야말로 김보람 선생님, 여러 선생님으로서 정말 큰 은혜이신데 네. 바야바. 젊은 연기자 사이에 별명을 바야바. 본인은 깜짝 놀라셨어요. 드셨겠어요, 리본 씨. 아니, 그러니까 촬영을 진짜 학교생활처럼 했네요. 그렇죠. 네. 제가, 그래서 제가 너무 심심한 나머지 선생님을 그린 거예요. 변희봉 선생님을 좀 웃기게 장난치잖아요, 원래. 예. 선생님들. 그래서 그러는데 스태프분한테 걸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누가 그렸어? 누구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죽었어? 이러고 있는데 승호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와, 멋있잖아요. 와, 그래서 진짜 역시 승호 감싸주려 그러는구나. 그래서 승호 바꿔서 너 왜 그랬어? 이거 하지 말랬대! 이러는 거야. 아, 이거 어떡해. 승호가 감싸주질 못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저 이상형을 잃었지만 네. 되게 편한 친구를 얻은 것 같아요. 앵콜 어떤 거 보여드릴까요? 앵콜 어떤 거요? 예, 연필이요. 연필. 레디, 액션! 저기 연필 있어?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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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강시 양은